단란계 관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지금 저 멀리 쪽에서는 단란계 움직이 보이는데, 지금 단란계 분포가 위쪽에서부터 대략 한 100m 정도, 폭은 5m 정도 단란계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네요. 단란계들이 단란계 서식지 위에 와 있는데, 가까운 데는 이미 집 속으로 들어가 있고, 대략 10m, 5m,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개들이 들어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. 활동은 안 하고 여차하면 집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.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마 활동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. 한 마리가 지금 활동을 시작했네요. 단란계를 차분하게 앉아서 관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단란계의 활동이 활발합니다. 그리고 특히 이쪽은, 데크 쪽은 단란계들이 작은 데 비해서 이쪽 그 해변 라인 쪽의 단란계는 또 다른 개체처럼 아주 상당히 단란계 크기가 큰 단란계들이 있습니다. 마치 돌개와 꽃게가 다른 것처럼 같은 단란계도 지금 보니까 큰 차이가 있네요.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, 종류가 다른 건지 같은 건지 그것도 좀 궁금증이 드네요. 단란계의 전문가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면 좋겠는데, 일단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단란계가 꽤 많네요.